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설 연휴다 보니까, 좀한 주를 좀 쉬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 연휴도 지나고 했으니까, 한번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던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는 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체휴일도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또 회사 나가니까. 또, 잠깐 회사 나갔더니 또 주말이 왔네요. 뭐, 어쨌든, 주말이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제 강좌를 할수 있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이쪽 이제 LED들을 했었죠. 첫 시간에 아마 이걸 했던 것 같고, 중국 강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LED 관련된 걸 했었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없던 거 했던 게, WS2812B. 요거 이제 칼라, 요즘에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그 센서죠. 요 칼라 LED 센서, 칼라 LED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템퍼처 휴미드 센서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센서들이 있는데, 아이고 풀렸네요. 여러 센서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 센서들 중에서 지금 여러 센서 미리 꺼내 놨어요. 제가 이 휴미드 센서. 이렇게 딴게 있네. 다른 센서를 꺼내놨고, 이 센서를 한번 제가 이제 과감하게 뜯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뜯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센서를 자세히 보면은, 다리는 4개 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S라고 쓰여진 데가 이제 언제나처럼 신호선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쓰여져 있으니까 그라운드가 있고 가운데는 5V겠죠.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이 센서를 이렇게 뒤집어서 당겨 보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글씨가 좀 있거든요. 잘 지금 여기선 지금 잘안 보이는데 글씨가 연해서 요 센서명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데 DHT11이라는 센서고. 3.3V에서 5.5V 동작. 그 다음에 20에서 95PRH. 뭐, 써있고. 그 다음에 0에서 50도 측정이 되고. 스펙인 것 같네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RH. 습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오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각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철거지님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혀 있는데 요거를 일단 뭐 본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좀뭐 그래도 사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이거 말고 좀 더는 이제 데이터시트라는 걸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사실 데이터시트가 이제 일종의 설명서죠. 그거는 항상 필수로. 사실 데이터시트가 이런, 이쪽 분야에서는 뭐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잘안 되면 데이터시트 봐야 되고,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요 휴미드 센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접고, 뭔가 지저분하네요. 치우고. 자, 그럼 이렇게만 남는데 일단 뭐 언제나처럼 아두이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센서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해야 되는 게뭐 언제나처럼 선딱지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지저분해서 그런데 하나 둘 양쪽에다 꼽아야 되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선택만 했으면 될 것 같고. 아, 철거진님이 녹화 방송 물어보셨는데, 녹화 방송 있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좀 굉장히 밝네요. 아, 이거 라이트 켜놨는데, 라이트 끄면 또 어둡네요. 뭐, 일단은. 이거 블로그에 가면은, 방송 첫 번째부터 보실 수 있거든요. http meduinos.blogspot.kr. 블로그 가시면은, 기초 강좌부터, 지금 중국 강좌거든요. 센서 다루다 보니까 아마 좀, 실습에서는 좀 아무거나 좀막 지나가는 좀,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아마 라이브로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진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 감마 조절을 좀 해야겠네요. 밝기가 너무 밝아서. 지난번에 이제 좀 어두워서 제가 감마 조절해서 좀 밝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밝게 됐었나 보네요. 이 정도가 괜찮나? 뭐 하여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온스톱 센서는 좀 간단하니까 아마 이번 강좌도 지난번에 좀 길게 했더라고요.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재도전. 30분 안에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처럼 온스톱 센서가 뭔지 한번 찾아보죠. 센서 종류 먼저 찾아볼게요. 온스톱 센서 종류를 한번 찾아보면 뭐 여러 개가 나오죠. 뭐 이거 한번 썼던 건데 온스톱 센서. 온스톱 센서 말고 그냥 온스톱 센서로 찾아봐야겠네요. 여러 개가 막 나오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좀뭐 많은데 지금 저희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요게 되게 요것도 아닌가?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용을 앞으로 사용할 센서고, 그 다음에 요거나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센서들이 되겠죠. 이건 이제 RHT01이라는 건데, 저희가 쓰는 건 DHT11이라는 거죠. DHT2, 뭐, 요 시리즈로 있는데, 요건 시리즈마다 약간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저런 센서들이 있네요. 사실 온도, 센서, 온습도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온습도에 대한 뭐 이렇게 정의를 따로 안 알아가도 되겠죠. 온도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도 막상 정의를 찾다 보면은, 좀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없네요. 또뭐 온도라는 게 이제 뭐 나오는데 여기 대충 나오네요. 뭐 저희가 이제 온도 쓰는 게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도 있고 그다음에 화씨, 열씨 온도, 화씨 온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효 온도도 있고 섭씨. 저희가 쓰는 게 섭씨죠, 섭씨. 뭐 도씨 이걸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 도씨로 나타내는데 저희가 섭씨 쓰고 있고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건 네이버를 검색하는 게 낫겠네요. 온도, 기온. 온도 기온은 원래는 K인가 보네요. 또 누가 질문을 잘 올려놨네요. 섭씨를 이제 저희가 0도에서 10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섭씨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씨로 F, 화씨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관련돼서는 뭐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블로그에 한번더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온도는 이제 뭐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하면 그냥 어떤 여기 나와 있네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물리적으로 열평형 특징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써 있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고 그다음에 습도. 습도는 또 뭔지 한번 알아보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역시 예상대로 나오는군요. 뭐이 정도 이상은 따로 없지 않을까. 뭐 온습도는 뭐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려는 온스톱 센서는 뭐냐?
저희가 하는 온수도 센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온도랑 습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요거를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몸으로 느끼는데, 아, 습하다, 뭐, 덥다, 춥다, 뭐, 이런 거 몸으로 느끼는데, 정확한 수치로는 잘 모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센서류를 통해서, 요거를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 아두이노로 변환을 해서, 한번 수치로 나타내 볼게요. 그게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센서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센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센서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그런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용할 DHT11이라는 센서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나 DHT11을 찾아보면 뭐 이런 게 나오죠. 뭐 사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어차피 아두이노 쓸 거니까 다시 찾아보죠. 아두이노 DHT11 바로 나오네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쉽게 쉽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요거 쓰면 될것 같네요. 저희 어차피 모듈로 쓰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를 다짜고짜 연결하고, 그다음에 브레드보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S가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그라운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쪽은 신호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좀 앞쪽에다 꽂아볼게요. 뭐 브레드보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쪽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쭉 연결이 자동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의 요 선을 꽂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파란색 라인을 같이 꽂아버리면, 이두 선은 연결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두 선이 연결이 된 거고, 요 나머지 옆에 보면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막 구멍 많이 뚫렸는데, 얘는 가로로 한 줄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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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줄. 여기도 연결이 돼 있죠.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두개 선이 같이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고 반대로 여기랑 연결되면 요 가운데는 떨어진 거거든요. 요 가운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연결이 안돼 있는 거예요. 요건 연결 안돼 있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가 VCC, 맨 왼쪽이 시그널 S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가능하면 검은색 선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있는 걸로 그냥 해보죠. 일단 파란색을 시그널에 맞추고 그 다음에 보라색을 그라운드, 보라색을 그라운드로 끝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흰색을 가운데다가 VCC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아이고, 센서 이거 막 만져서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가운데 선이 지금 5V 연결돼 있죠. 요 저희는 흰색으로 썼어요. 가운데 선을 5V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면은 여기 이제 5V, 3V로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5V에 연결을 먼저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여기는 그라운드죠. 요 그라운드 검은색인데 지금 그림에는 저는 보라색이니까 요거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 볼게요.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란 선, 얘는 똑같이 했네요, 제가. 시그널 선, 얘는 2번에다 연결했죠. 사실, 이 2번에다 연결한 이유가 있거든요. 0, 1, 2번. 0, 1, 2번에다 연결했는데, 사실 2번에다 연결을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이랑 3번 핀이 이제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호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이 인터럽트를 이용한 아마 신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연결하지 않나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어차피 이제 다른 포트에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번에다 연결한 게 아마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뭐, 제 추측이고요. 뭐 일단 연결은 다 됐어요. 연결은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다짜고짜 하면, 뭐, 이용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센서가, 이제, 만약 새로운 센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 방식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모든 센서는 좀 데이터 시트라는 걸꼭 찾아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나마 이제 구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잘 나타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라기보다는 이건 자주 쓰는 센서라서 아마 누군가가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DHT11이라 그러고 3.5, 5.5, 그다음 20에서 95%뭐 오차 범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가 되면 이걸 다 읽겠지만 영어가 안 되는 관계로 대충 다 패스하고, 제가 오늘 보려는 핵심은, 사실 원래 데이터 시트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설명서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건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일단. 일단, 센서를 연결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모듈이라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4.7K 저항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모듈에. 그래서 연결 안 해도 되고, 저희는 요 이제 LCD로 표시해놨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시리얼 통신으로 할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제 읽고 써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서나 이제 기타 어떤 이쪽 분야에서 이제 어떤 다른 기기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선, 프로토콜이라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내용이 되게 어렵죠. 프로토콜, 뭐, 뭔가 맞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종이 다르죠. 걔는 이제 미국인이고 걔는 심지어 머리도 막 노랑 머리에 막 눈썹까지 노랗고 막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제 머리도 검고 막이종 자체가 다르죠. 종 자체가 다른데 뭔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걔는 영어를 쓰고 저는 이제 한국말로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두이노도 똑같아요. 아두이노도 똑같은데 얘는 미국 사람이고 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센서는 얘네가 둘이가 대화를 하려면 얘는 언어가 이제 영어를 주로 쓰게 되고 얘가 한국어를 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서로 통신하게 되면 프로토콜이라는 게그 언어에 맞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토콜이. 그 얘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약속된 무언가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프로토콜. 이쪽 분야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게 약속이죠. 통신하기 위한 약속. 그런 게 되는 거고. 보통 이 센서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정해진 프로토콜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리고 아두이노는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진짜 뭐 언어로 치면은 다뭐전 지금 나라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한다고 내 맘대로 다 배워서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한국어도 하고 미국어도 하고. 그래서 이 센서가 이제 한국어라고 치면 아두이노는 한국어로 얘랑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좀더 이제 원래대로 말하면 얘 프로토콜에 맞춰서 아두이노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벌써부터 이거 보자마자 뭐가 지금 글씨인지 그림인지 구분도 안 되고 힘드네요. 이거 말고 좀더 쉬운 쉽게 설명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좀 그나마 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지금 아두이노랑 센서랑 같이 통신하게 되면은 VCC랑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이란 신호랑 0이란 신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 센서 DHT11이랑 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낫겠네요. 통신하기 위해서는 0과 1을 구분을 해야 돼요. 데이터로 0과 1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센서로부터 온도랑 습도가 뭐 현재 얼마인지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아두이노가 그거를 지금 데이터로 0이랑 1로 구분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요런 방식으로 프로토콜로 받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0, 앞에 보면 VCG 그라운드 있고, MCU에서 이제 스타트 시그널 있고, 저 정도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DHT11, 요 이제, 요 하늘색으로 돼 있는 신호선 부분을 보면은 0으로 이제 80 마이크로세크, 80 마이크로세크가 지나고 1로 다시 또80 마이크로세크 지난 다음에 요게 이제 아 센서가 나 이제 너한테 신호 보내겠다 준비해라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0 마이크로세크가 가면 0으로 간 다음에 50 마이크로세크가 0으로 간 다음에 이게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여서 제가 메모장으로 요걸로 되나? 요 화살표로 아 이거 메모장으로 안 되네요. 아, 뭐 좋은 방법 없나? 뭐 어쨌든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화살표 요 부분 80 0으로 80 마이크로세크 이제 신호를 보내고 80 마이크로세크 1이 들어오면 아두이노 쪽에서는 아 센서가 이제 보낼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그 다음에 0으로 50 마이크로세크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쭉 날라오는 거예요. 센서 쪽에서 아두이노로 80 마이크로세크 1이 이제 아 여기죠. 50 마이크로세크 0이 날라왔다가 26에서 28 마이크로세크 1이 날라오면 요거는 데이터로 0으로 인식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방금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50 마이크로세크 지나고 70 마이크로세크 1 신호가 들어오면 요건 데이터로 1이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뭔 소리냐면 방금 50 마이크로세크 0이 들어온 다음에 26에서 28 마이크로세크냐 아니면 70 마이크로세크냐 그거에 따라서 아두이노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0이냐 1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WS2811B LED죠.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WS2811B 요 LED랑 프로토콜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0이랑 1 구분해야 된다는 게. 아, 이거 철거지님 이제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강좌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선이랑 이것저것이다 보니까 쉽게 진행하려고 그래도 아마 블로그 좀 보고 오시면은 그나마 나실 거예요. 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블로그에도 질문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돼 있는데 뭐 천만다행으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걸 돼 있어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하나 봐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하나 보니까 그럼 뭐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다짜고짜 시스 들어갑니다. 원래 다 이게 뭐 지금 사실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두이노를 실행하면 뭐 언제나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예제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잖아요. 요번 오늘 사용할 거는 기본 예제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했죠. 중국 강좌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설치가 조금 많네요. 요게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뜨죠. 저희가 사용할 게 바로 DHT11이라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아답프루트라는 거는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답프루트 거네요. 여기 DHT11이라고 지금 센서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 누르면 붕 하고 금방 되죠. 금방 됩니다.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아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테스트 테스터 테스터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존 거를 꺼버리고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 블라블라블라 영어로 뭐, 이 스케치는 DHT 휴메이드 템퍼처 센서 누가 만들었고 뭐 이제 당장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DHT 핀이라고 되는데 2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 지금 아두이노에 2번 핀에 연결해서 2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3번에다 연결해 버리면 여기를 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What pin we are connected to?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HT 센서 종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버전별로 쓸수 있게 다 해놨나 봐요. 일단 저희가 쓰는 거는 11이니까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주석 따는 방법이거든요. 앞에 요거 두 개를 없애주시면 컴파일할 때 같이 문자로 인식해서 에러 나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이제 저희 사람만 볼수 있는 거죠. 기계는 못 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들 나왔는데 뭐 이제 어떻게 연결하라는 건데 지금 저희는 다 그대로 연결했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쓸모없는 거다 지워보죠. 그 다음에 DHT 센서 초기화 뭐 무슨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일단 삭제 일단 궁금한 건 없으니까 이것도 일단 삭제 안 쓰니까 DHT 11 센서죠. 11 센서니까 삭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별거 없네요. 뭐 라이브러리 하나 요거 헤더 파일 첨부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2번 핀에 연결했다. DHT 11 센서 쓸 거야. 그다음에 DHT 처음 초기화. DHT 핀 같은 경우는 사실 2랑 똑같아요. 왜냐면 요거 그대로 온 거거든요. 요 그대로 와서 요렇게 된 거고 DHT 타입도 지금 요 글씨가 요대로 온 거예요. 요 글씨가 요대로 온 건데 DHT 타입으로 해서 이제 여러 종류를 좀 쉽게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확장성에 많이 무게를 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처럼 셋업 설명드리는데 요 셋업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비긴 해서 DHT XX 테스트 저희는 11이니까 11 테스트라고 바꿔보죠. 그 다음에 DHT 이게 실제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DHT 비긴을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한 거죠. 요게 있어야 당연히 요게 실행됩니다. 이게 DHT가 아니라 DD로 넣어버리면 여기도 DD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요거는 한 번만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루프가 쭉 실행되게 되는데 일단 측정하는 시간은 2초나 잡았네요. 딜레이 지금 2000이라고 되는데 여기 2초거든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2초나 필요한가 보죠. 아, 2초 필요한 건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2초마다 온도랑 습도를 이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실제 템퍼처랑 휴미드는 약 이제 250ms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0ms가 걸리는데 2초 정도 또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를 2초로 해놨네요. 아무래도 정밀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걸린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핵심이네요. 리드 휴미드 다 필요 없고 일단 요거 쓰면은 요 H에다가 이제 이 현재 습도를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루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소수점 가능한 이제 어떤 저장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H라는 소수점 가능한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플루트형에. 그다음에 여기는 디폴트 템퍼처. 리드 템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온도를 읽는 거겠죠. 그거를 바트 T라는 소수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True는 또 뭘까? 이거 이게 뭔 소리인가 한번 찾아보죠. 아, 이게 섭씨랑 화씨 구분하는 것 같네요. 찾아볼까요? 요거는 섭씨. 그 다음에, 요거 F가 이제 아까 보니까는 화씨의 약자였던 것 같은데, 요건 아마 화씨가 맞겠죠.
아, 화씨가 아니라 섭씨. 섭씨 화씨. 화씨가 맞죠. 화씨.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섭씨 화씨. 그다음에 이세 가지 중에 만약 안 읽히는 부분이 있으면 쓸데없는 주석들은 다 지워볼게요.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으면 되고 있으면 에러를 출력하는 겁니다. 12월 뭘로?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트 뭔가 연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섭씨랑 혹시 뭐 연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짜고짜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다 출력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측정했던 이 부분 습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온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F 출력하고, 히트 인덱스가 뭐지? 이건 한번 실행해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죠. 일단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일단 설명드린 거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닥 어려운 건 없네요. 다짜고짜 한번 그러면 다운로드 해보죠. 뭐. 컴포트는 일단 연결했으니까 C포트로 연결돼 있고요. 다운로드. 와, 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릉부릉 스케치 컴파일 중이고요. 지금 막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아, 일단 업로드 완료됐네요. 업로드 완료됐고, 그다음에 툴 통해서 저희는 이제 시리얼 프린트로 다 출력했으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죠. 짜잔, 나옵니다, 나옵니다. 뭔가 나와요 지금.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휴미드 현재 41%, 굉장히 건조하네요. 템퍼처는 18도에 춥게 지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춥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그렇습니다. 이게 섭씨로 나타내면 18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0도부터 100도, 뭐 물끓는 온도 1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64.4는 이제 화씨, F로 나타낸 거죠. 히트 인덱스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면 찾아봐야죠. 네이버를 통해서 히트 인덱스가 뭘까? 아, 체감 온도. 이 체감 온도는 뭐랄까 습도랑 좀 연관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온도는 30도 좀 35도 막 이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여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습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어디 두바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건조하죠. 거기는 오히려 40도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실 이제 뭐랄까 어디 건물이나 햇빛만 피하면 굉장히 쾌적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여름 같은 경우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히트 인덱스, 체감 온도.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일단 체감 온도는 현재 26도 정도 되네요. 저런 구라를 봤나.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집이 굉장히 춥고요. 저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죠? 테스트할 걸 가져왔습니다. 일단 라이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 묻힌 휴지입니다. 일단은 물 묻힌 휴지랑 라이터를 가져왔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입김으로 한번 불어볼게요. 온도가 변하나 안 변하나?
아, 굉장히 힘들게 입긴 불었는데, 습도만 변하네요. 42%. 온도는 딱히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항상 불 장난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온도가, 딱히 오르는 것 같진 않네요. 아, 올라네요, 오르네요. 보이시나요? 지금 19도, 20도, 21도, 22도, 점점 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네요. 온습도 센서 아까 스펙에 보여드렸다시피, 0에서 50도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느 정도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24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섭씨, 화씨, 온도. 27도, 29도. 이거, 죄송합니다. 좀 녹았네요. 이게 녹았고요. 항상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뜨겁네요. 뜨겁고요. 라이터로 지져서 그런지, 지금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제 습도는 좀 떨어지네요. 습도를 한번, 지금 찬, 요게 이제 찬물 묻힌 휴지거든요. 요걸 한번. 물 묻힌 거라서 조금, 뭐랄까, 쇼트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기에다 물 나면은 전기가 흘러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 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온도는 다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라이터를 안 켰으니까, 다시 18도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물 휴지를 했는데, 습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습도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가 원래 습도가 자동 스크롤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데 체크를 해제해 주고 원래 습도는 41%였는데 아 올라가네요. 43%, 44% 보이시죠? 물 유지 갖다 대니까 점점 올라가네요. 45%.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온습도 센서인데 사실 센서 종류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온습도 센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기본적인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요거를 이제 뭐 캐릭터 LCD나 뭐 이런 데 이제 출력을 해보려면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초 강좌부터 중급 강좌까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는 제가 요게 좀 시간이 나면 제 블로그에 이제 펀템이라 그래서 요걸 들을 이용하는 이제 응용을 하나씩 한번 올려볼게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강좌도 하고 블로그에 같이 이제 설명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뭐 감사합니다. 뭐 하나 빼먹었네요. 일단 뭐 습도는 계속 올라가면 물 유지 붙여서 그런지 일단은 요거는 이제 버리도록 하고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뭐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이거 이제 다시 내려가겠죠. 여기 놔두고 한번 해보죠. 일단은 놔두고 하려니까 잘안 보이네요. 뭐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습도. 뭐 생각보다 정밀도가 꽤 있는 것 같네요. 무슨 어떤 이제 아두이노 미리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은 아니요. 라이터가 있네요.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까지 휴미드 센서를 했고요. 다음에 또 재밌을 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다음 시간에는 템퍼처 센서가 더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템퍼처라고 나와 있거든요. 템퍼처 18B2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템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아날로그 템프. 그 다음에 이거 이번 시간에 이거 원래 다 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이드 스위치. 일단 온습도 관련된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 끝내볼게요. 사실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C를 이용해야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거랑 똑같을 건데 이제 온도만 나타내게 되겠죠. 온도만 나타내게 될 텐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이제 뭐, 아, 요것도 재밌겠네요. 요거, 리모컨, IR 리시버. 일단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하는 걸로. 벌써 2주치가 벌써 다 컨텐츠가 결정이 났네요. 이 리모컨 센서 재밌는 게, 요리 하나 해놓으면은, 뭐, 전등 끄고 키고부터, 내 마음대로 다 조정이 무선으로 됩니다. 무선으로 되고요. 뭐 그런 거니까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잘 된다는 거. 센서 조금 태워 먹었는데, 뭐, 그 정도야. 실험 정신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